생선은 빨갛게 끓어 먹어야 한다는 편견은 가라. 제철 농어의 맛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부재료를 최소화하는 게 비법. 농어뼈에서 우러난 뽀얀 국물이 핵심입니다. 야, 농어에서 그냥 빛이 납니다. 이 부하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맑은탕. 야, 살 봐봐. 오, 장난 아니야. 어머, 내가 잡아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빛이 나니. 어머, 살부터가 영롱하다. 어쩜, 어머, 어머, 세상에. 이 국물이 진짜 기대돼요, 어머니. 이것은 정녕 곰탕인가 보약인가. 아유, 어머니. 지금 뭘 넣고 끓이신 거예요? 소 아롱사태를 끓이셨나? 이 사골을 끓이셨나? 그냥 소 그거 같아. 사골국. 제철 6월 농어를 먹으면 여름에는 보약이라는 거 알아? 이게 완전히 보약이야. 와, 이거 어머머 세상에. 어머머머 이거 어쩔 것이오. 이거 봐요. 살. 살. 이거는 갈비처럼 뜯어야 돼. 맛도 왠지 고기 맛이 날 것 같은데요. 아우, 진짜 맛있어요. 이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쫀득하면서 담백하고 진짜 그 살코기만의 그 고유한 고소한 향내 있잖아요. 고개 나오네.